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되는데 동시효과를 보니까 참 맥 빠집니다. 그래도 박수 치면서 오늘도 화이팅! 할 수 있다! 일단 박수 쳤습니다. 동시효과가 코스피, 코스닥 1% 중반대 이상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죠. 전일 미국 0.47%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 1.0% 하락, 반도체 지수 1.72% 하락, 자, 독일 1.28% 하락. 독일이 낙폭 좀 컸거든요. 영국, 유럽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ECB에서 금리 동결을 해버렸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아직 그만하다 이런 뉘앙스로 금리 동결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유럽은 직격탄 맞아서 조금 낙폭이 크고요. 자, 덩달아 미국도 연준이 29일 30일인가 월말에 있거든요, 그죠? 그때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이건 전에 제가 했던 거고요. 0.63%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3,500계약 선물 매도 좀 컸고요. 자, 풋옵션 당연히 좀 올랐고 콜옵션은 빠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은 0.08% 상승, 나스닥 선물은 0.13% 상승이라서 추가 낙폭은 가져오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장 초반에 상당히 데미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야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하게 빠지다가 좀 반등했습니다만 코스닥은 수급이 여전히 좀 별로고요. 그죠? 수급이 별로예요. 어저께 외국인 뭐 338억 이거 조금 들어온 거 축에도 안 속해요. 여기 보시면 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샀다? 개인이 샀다 이겁니다. 이거 저점을 훼손하면서 막 있거든요. 밑으로 오늘 낙폭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코스닥을 하지 말자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하지 말자고 개인도 투매 한번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피는 그나마 외국인이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보십시오. 6월 16일 정도 이후로 계속 사들어와요. 물론 그 물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일 방송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주도주와 차별화. 자, 어느 섹터에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부 섹터에 그 중에서도 일부 종목만 가는 차별화 장세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아직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추가 하락한다면 좀 상당히 곤란해질 텐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 하락 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야간 선물시장에서도 0.6% 가까이 빠졌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 1% 이상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제법 크게 매도 때리고 있단 말이죠. 7,000계약, 6,000계약, 13,000계약이거든요.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놓은 거 많아요. 야, 마우스 어디갔어? 그죠? 마우스가 좀 시원찮아요. 이게 뭐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아, 큰일 났네. 이것도 또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 참. 잠깐만요. 마우스가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마우스가 바이러스 먹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 참.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참으로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악몽이 싹 떠오르려고 그러는데, 연초에 공부하자 할 때 저점이 아닐 수 있거든요. 깨고 내려가면 끝장나요. 깨고 내려가면 끝장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 무겁습니다. 마음 무겁고요. 투자자 여러분들 걱정도 상당히 되고, 우리 팀원들 걱정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도 그죠? 많이 걱정돼요. 아, 이 마우스가 잘 안 보이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걸렸어. 바이러스라기보다 밑에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 하나 더 열려 있거든요. 이거를 시황 방송할 때는 그냥 키움으로 통일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 이게 프로그램이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이거 충돌하는 것 같아요. 자, 뭐라고요? 3만 2천 개 가까이, 자, 6월 만기일 이후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금 줄여나가는 입장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못 줄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심하게 한 만계약 이상씩 두드려 패면서 밑으로 패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 있어요. 이거 저점 깨지는데 매수했다고 어저께 제가 조금 쓴소리 됐는데요. 코스닥 하지 말자고 노래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힘드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닥터케이도 힘 좀 나게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하면 좋겠죠. 자, 현재 최고 우등생 입장했네. 우리 K 120회인가 주식 기초강의 지금 돌파 중이던데, K야 빨리 안 오면 더 많이 나간다. 192회 했다. 너 공부하려고 할 때 180회인가 그랬잖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농담이고 칭찬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전일 시장 낙폭 그렇게 있는데도 플러스 났어요. 닥터케이 삼성전자 갖고 갑니다.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전전일. 자, 외국인이 집중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카카오. 자, 낙폭 좀 축소하는 듯 하다가 지금 오늘은 또 동시효과 조금 밀리는데, 카카오도 뭐 우상향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 좀 쌍끌이 매도 났네요.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 LG전자가 좀 문제예요. LG전자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는데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처럼 반등을 못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어저께 낙폭 좀 크게 한번 두드려 맞았습니다. 조선주가 어저께 안 좋았거든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비교적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볼랍니다. 자, NC소프트는 20일, 60일 지지한다는 별 문제 없고 외국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봅니다. 자, 셀트리온 별로 안 좋습니다. 18만원도 깼어요. 17만원대짜리 앞에 17 보고 있습니다. 밑에 더 처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던지라고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남북경협 이런거, 그 다음에 바이오 안 좋다 라는 의견 변동 없어요. 변함 없습니다. 클릭은 여러분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바이오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바닥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들어갔다가는 별로 안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바이오 추세 다 무너졌어요. 뭐라 해도 첨생법 어쩌고저쩌고 해도 호흡기 다는 거 아닌가 싶지만 별 반응 없어요. 그죠? 일부 몇 개 종목 빼고. 자, 시장에서 그래도 중심에 있는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죠? 카카오뱅크 지분 늘려서 대주주 되는데 무리 없는 은산, 그죠? 분리법입니까 뭡니까? 정확한 지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죠? 은행하고 기업하고 규제. 일단 카카오뱅크에는 카카오가 대주주 지분 얻는데 무리 없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그죠? 일본 규제 속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혜택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 안 빠져요,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주중에는 가장 괜찮고, LG전자, 이게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그죠? LG전자 잘 빠져나오면 되고요. NC소프트, 게임의 1위 아닙니까? 1등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죠? 이상한 종목 잘 없죠? 그게 닥터K가 여러분들하고 길게 가기 위한 하나의, 제만의 전략입니다. 직장인들 바쁜데 바다닥거린 거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닥터K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도 또 승했습니다. 그죠? 그 빠른 것도 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주도주가 그럼 뭐냐? IT 전기전자, 자동차 정도가 주도주입니다. 뭐 자동차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다만 고점 부위에서 조금 힘떨어지는 모습이다 까지 이야기 연장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섹터가 코스피 섹터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코스닥에서는 5G와 휴대폰인데 5G는 여전히 좀 양호한 것 같은데 휴대폰이 힘이 떨어져요. 그죠? 그것은 전반적인 업종군 안에 있는 종목들을 차트를 돌려보면 추세가 막 꺾이는 게 휴대폰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휴대폰 부품도 이제 꺾이고 있고 왜?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그죠? 5G 하나 괜찮고 나머지 다 별로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단 에서 좀 돌아서는 거 몇 개 보이고요. 평화전공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던데. 그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죠? 쭉 가네. 뽑아놨어요. 며칠 전에. 그죠? 눌리면 들어가겠다고. 자, 이런데 뽑아놓은 종목 참고를 하셔라. 이, 다 뽑아놨다가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다 뽑아놨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뭐 사라 말 안 드렸긴 안 드렸습니다만 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여기 안에서 눌려주고 하면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죠? 여기 딱 뽑아놓은 거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라. 오히려 종목도 좀 더 늘은 것 같죠? 자, 시장 안 좋다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쭉 돌려보면서 500개, 1000개 종목들 돌려보면서 이 여기 있는 종목들을 앤드 돌려보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더 늘어났죠. 그죠? 자, 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49% 하락 출발. 야, 그래도 여기 저점 지켜야 돼. 여기만 지키면 일단 만족할게요. 여기 깨면 큰일 나요. 여기 깨면 진짜 안 좋아요. 마지막 보릅니다. 여기 추세선 딱. 그죠? 코스닥도 다행히 전일 저점 일단은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일 저점들만 지켜내면 일단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허니 거거 요. 야, 반갑네. 응? 허니 고고야. 본인이 나한테 선물해준 비타민 아직도 먹고 있다. 그게 도대체 몇 개월 치냐, 그게. 아유, 나 그거 꼬박꼬박 먹고 있다. 땡큐. 달콤한 허니처럼 새콤달콤하더만. 비타민. 소리가 작다고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도 안 작은데. 자, 소리 안 작다. 하루에 세 번 먹으라고요?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아닌가? 비타민 좀 자주 먹어도 되는 건가? 소리 괜찮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소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모니터 하니까. 자, 지금 왜 자꾸 뭐 종목에 집중 안 하고 있느냐. 사실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시장 대변하는 종목들이고 시장 흔들흔들 하면서 이따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차피 위험한데 하나도 안 들고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지켜볼랍니다. 자, 오늘 오히려 자 개인이 선물 매도 넣고 있죠? 아, 마우스야 좀 제발 이러지 말자. 마우스가 너무 이상해 지금. 개인이 선물 매도 넣어줘. 이러면 땡큐입니다. 이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 심하게는 아니더라도 반대로 놀아요 여러분들. 참 그래도 헤어지고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생각나면 열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우리 흔히 고고는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반가운 사람이네. 하루에 세 번 먹으래. 잘 들린다. 그죠? 영철 반가. 솔라무님도 반갑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상당히 참 안 좋긴 안 좋네요, 그죠? 아니 고고야 하나 물어볼게. 그 약이 아니지. 그냥 한 번씩 먹는 비타민이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서 하루 세 번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냥 조그만 마음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그죠? 서울에 강연에 갔을 때는 립밤 선물해 줬어. 야. 그죠? 왜? 제가 막, 입 튼다. 입이 막 갈라지는 것 같아 했더니. 립밤 선물해서 서울 강연했대. 참. 아, 오케이. 야, 셀트리움 강하게 반등하네요. 다행입니다. 18만원대 강하게 반등. 17만원대는 조금 지지하려는 모습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그죠? 그런 감은 들어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 셀트리온 들어오니까 여기 밑에 저점 안 깨면 19만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오늘 바이오 쪽으로 조금 강세. 뭐 강세 같지 않은 강세. 셀트리온 삼행전은 좀 강세.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전반적으로 보면, 골고루 그냥 적당한 하락세. 한쪽에 크게 쏠리지 않습니다. 됐고요. 좀 빠르게 한번 수급 상황 볼게요. 외국인 매도세 조금 넣은 것 같고, 삼성전자, 카카오, 외국계 매도, LG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대우조선해양은 매수, N소프트도 약간 매도. 자, 미국 선물 일단 플러스권 양호. 자, 오늘은 농담 좀 섞어가면서 합니다. 뭐 타이트하게 사고 팔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들고 갈 겁니다. 그냥 들고 갈 거예요. 아니 고고 야오, 다이어트 하지 마라. 예전에 맨 처음 홍대에서 만났을 때, 한이를 처음 만난 날 홍대에서 족발 먹었지. 홍대에서 족발 먹었을 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만났을 때가 훨씬 낫어. 서울 강연회 할 때 만났을 때는 얼굴이 되게 수축해 보여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다이어트 한다며 별로다, 그냥 적당히 예전 모습이 훨씬 이쁘더라. 우리 처제가 있는데 살도 하나도 안 쪘는데 맨날 나보면 그래요. 형부 살쪘죠? 야, 살찌긴 뭐가 살쪘어. 지금 보기 좋으니까 살 빼려고 하지 마라. 지금이 딱 보기 좋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너무 쭉쭉 빠져있는 것보다 적당히 살이 조금 올라있는 게 훨씬 본인들은 좀 불만족스러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옛날에 조용군가? 걔 살 뺀다고 다이어트가 얼굴로 살 쭉 빠지니까 보기 좋습니까?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이어트 하시길 생각나서. 오, 셀트리온 강해요 오늘. 이거 너무 전기전자에 치우쳐 있어서 제가 SDI를 안 보긴 안 보는데 SDI 좋긴 좋아요. 이거
여기 정도 지키면 되긴 되는데. 컴퓨터가 좀, 그죠? 컴퓨터가 제가 비교적 관리 잘하는 편이거든요, 컴퓨터. 근데 조금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조금 아니면 프로그램 충돌인지 조금 안 좋아요, 보니까. 저도 지금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막 엄두가 안 나요. 좀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데, SDR을 관심권에 두고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이게 물론 전기전자 범주에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쪽으로 또 오히려 더 보기가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포진이 우리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비교적 SDI를 조금 관심권에서 제외할까 했는데 그냥 관심 가집니다. 2차 전지 개념으로. 자동차는 기아차 좀 관심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순으로 관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잘 못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한번 확 무너졌으니까. 그죠? 그래도 시장 안 좋은 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인데, 기아차가 훨씬 낫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날라가 붙네. 그죠? 아이, 좀 아쉬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여기 인근에 들어갔다가 너무 지저분하게 움직여가지고, 그죠? 적당히 끊고 난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들어갔고 적당히 먹고 이거 또 지저분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만 이랬더니 부웅 날아갑니다. 아이고. 오늘은 기관이 살짝 들어옵니다. 기관이 최근에 패대기 많이 쳤거든요. 잘못 올라가는 거 기관 탓도 있었어요. 그죠? 보실래요? 기관 보세요. 패대기 친거 보세요. 기관. 기관이 패대기 친거 보십시오. 기관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기관이 물량 많이 던졌거든요. 같이 막 던지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바꿔야 돼. 전지 좀 너무 이상했다. 그죠? 그래도 기관이 많이 던진 거 맞아요. 그죠? 하루 쬐끔 들어오더니 좋다 그랬거든요. 야, 드디어 기관 내공이 쌍끌이 들어온다. 그냥 바로 배신 때려버리고 밑으로 확 조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마우스 이상해. 배터리 문제 아닙니다. 이거 프로그램 충돌인 것 같아. 암만 봐도. 그런데 오늘 118억 들어와요. 오늘 118억 들어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프로그램, 양쪽 시장 다한 1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 살짝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만. 선물은 외국인이 살짝 잡아놓은 정도. 일단 0.57이거든요,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은 0.4입니다.
아, 안심 못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살짝 반등하는 척 하다 그냥 조져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 깨면, 저점 깨면 이거 이제 진짜 막 곡소리 나는 겁니다. 이게 참 큰일 났어요. 정말. 현아는 빨개에 못 들을 것 같아. 당분간. 당분간 못 들을 것 같아. 야, 이거 전략을 지금 제가 구상 중인데, 아, 주식 물량 많이 줄이고 하방에 베팅하는 인버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그것을 지금 제시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지수 빠져봐야 1% 뭐니까 올라가 봐야 1% 2%다 생각해서, 그것도 작은 건 아닌데 사실 연속적으로 한 2, 3일 빠지고 하면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닌데, 차라리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시장 반등할 때 오히려 주식으로 수익 내자 싶어서 지금 아직까지 인버스 전략을 좀 안 썼는데, 인버스 전략을 같이 섞어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섞어 가는 게. 시장이 이틀, 3일 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어차피 코스닥은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좋다고 노래 불렀으니까, 하지 말라고도 노래 불렀으니까 코스닥은 제외했어요. 거의 뭐 삼지전자라든지 뭐 인탑스라든지 그 종목 하나 가지고 최근에 그냥 왔었지. 한 달 정도 자주 안 했거든요. 자주 안 한 게 아니라 코스닥은 거의 안 했어요. 왜, 추세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그런데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저항권에서 좀 한번 힘내면 된다. 그리고 이번 주 정도에 변곡 올 수 있다. 시간, 기간들, 이런 기간들 때문에 해서 주 초반에 반등 조짐 넣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반등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두들 맞아버립니다. 안 좋은 모습입니다. 안 좋은 모습. 자, RFHIC 가지고 있댔죠. 야, 이거 위에서 던졌어야 되는데. 에드님, 위에서 이거 잘 던졌어요? 어저께 분명히 전략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매도하라 그랬는데, 매도했다. 했을 것 같아. 볼린저 상단에서 매도했다. 1번. 아니, 아직 못했다. 2번. 볼린저 상단에서 매도했었어야 돼요. 분명히 어저께 전략 그렇게 드렸습니다. 야, 그래도 좀 방송 못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는 들어오신 것 같았는데 들어오셨죠? 지금 못 듣는 것 같아. 만약에 봤다면 제가 전략을 제시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팀K의 선수급인데 말씀드린 대로 잘 했겠지 뭐. 뭐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RFHIC 종목 상담했거든요. 그죠? 이거 5G가 괜찮아 보인 듯 해도 강하게 치고 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도 때려라 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딱 볼린저 밴드 상단 왔어. 그리고 휘청해. 그럼 바로 다 던져 버려야지. 그죠? 어저께 그 내용 혹시 공부했다. 7번. 어저께 방송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어저께 실시간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던져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조금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녹화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 무료에서 이야기 안 해, 다른 사람들 안 해주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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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그죠? 그러다 보면 지금 아마 제가 아침에 체크하는 이 루틴 몸에 배어있는 사람도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뭐 하나 봐야 되겠습니까? 환율하고 해외선물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쪽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반복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1180원 위로 넘어가면 좀 그러는데, 지금 일단 1180원 여기 고점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올라간다면 별로 안 좋아요. 닥터K는 또 유튜브에서 입금됐다고 은행에서 연락 왔던데요. 환전하러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더 치고 올라가면 환전하러 갑니다. 1190원 가면 환전합니다. 저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환전 담당 직원한테, 외화 담당 직원한테 가 물어봅니다.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농담 반으로 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쳐 주시는데, 자기 사실 입금하고 환전하고 하는 업무밖에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다니는 친척들 만약에 만나잖아요. 현대차 요즘 어떻냐. 우리 회사에 현대차 영업 직원들 많이 오거든요. 왜? 제가 차 50대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현대차 요새 분위기 어떻냐. 그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약에 마트 직원이 술을 담고 올라가는 마트 직원을 만나면 저 뭐라는 줄 알아요? 요새 술은 맥주도 뭐가 잘 나갑니까? 옛날에는 화이트였거든요. 요즘에는 카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좀 다시는 아닙니다만 일본 맥주 불매운동 때문에 화이트 진로도 조금 애국주로 조금은 곽강 다시 받는 듯 합니다만, 살아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자꾸 관심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유, 홍일님은 이거 롯데 쇼핑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단디하십시오. 밑으로 깨지기 쉬운 모양입니다. 그쪽 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기도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대충 눈치채는 분은 눈치챌 건데, 다른 분이 추천한 거 제가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 시청해 주시니까. 이거 유니클로 지금 작살났는데, 유니클로 지분 51%인가 갖고 있어요. 롯데 쇼핑 실적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 근데 그쪽 분은 롯데쇼핑이 역사적 저점이라며요. 역사적 저점인지 빠지는지 올라간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빠진다에 걸게요.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합니다. 저는 빠진다에 걸게요. 역사적 저점 같은 소리 하고. 홀딩하라면 홀딩하시던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분 이야기 들으세요. 그냥 돌아 계시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분하고 저하고 비교가 이제 딱 되겠네. 빠지면 제가 이기는 거고요. 제가 실력이 더 나은 거고, 올라가면 그분이 실력 더 나은 거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크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죠? 그때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빠진 거 홀딩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굳이 그분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왜 하라 했을까? 이게 이제 저는 의문이에요. 할 만한 거 해라 했으면 아예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밑으로 막 작살이 나가 있는데 사라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그죠? 그러나 하방 경직은 가져오고 있기는 하네요. 여기를 안 깨려고 노력은 되게 하고는 있네요. 그분은 생방송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제 방송 듣고 있겠지. 아유, 녹방만 올리죠. 그죠? 생방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생방 안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저 유료방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만 들어도 들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방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만 들어도 알거든요. 웬만큼. 그죠? 제가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큰 마음 밑바탕에는 여러분들께 제 동욕심보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 드리겠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뭐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그죠? 셀트리온 제가 물량 늘리기 셀트리온 컨트롤 하겠다. 회원 가입하려면 하시자 했더니 한 분 들어오셨어요. 한 분. 그죠? 이 똥지라는 이야기 들었으면 그죠? 이만큼 세이브 아닙니까? 이만큼. 그죠? 근데 안 들어와. 다른 분들은. 왜? 맨날 여기서 어디에서 지지하면 버티고 어디에서 받치면 던져라 뭐 사라 이야기를 하니까 굳이 회원 가입할 필요 없는 거지. 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지금도 이야기 다 해놨잖아. 그죠? 여기 밑으로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밑으로 추가로 빠지면 안 되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야 오늘 좀 강하네 셀트리온. 그죠? 자 19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야 오늘 되게 강해요. 설명 다 해줘버리는데 뭐 굳이. 그죠? 그러나 장중에 풀타임으로 그죠? 풀타임으로 케어하는 서비스 받으시면 그게 본인들 포트폴리오 운영하는데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연님 반갑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방송하지 마라 소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이야기해 주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죠? 그렇게 이야기 다 해줘버리면 회원 가입 안 한다면서. 맞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험난한 주식시장에 트레이너 한 명, 그죠? 옆에 한 명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지연님이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는데, 부산 사는 그 지연님 맞아요? 이거 맞추면 머리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한 번 딱 이야기해 주셨거든. 부산에서는 강연회 안 합니까? 맞잖아. 머리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참. 아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막 그만 해요. 그냥 홀딩 안 합니다. 광안리 콘서트 해야죠. 광안리 근처 사세요? 이제 바닷가 오픈해가지고 성수기라서 해운대는 무조건 버스킹 신고해야 되고요. 광안리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막 펴놓고 해버렸는데 조만간 그냥 가야죠. 시장은 참 안 좋네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물 살짝 넣고 있고요.
조선주가 조금 시원찮네요, 그죠? 대우조선 하나 괜찮았는데, 대우조선은 좀 버티고 있는데, 조선주도 조금 시원찮고요. 건설주도 비교적 시원찮고, 야, 오늘의 갑은 이거네. 와, 셀트리온 삼행제네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가만 보면 청개구리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시장 안 좋을 때 잘 올라가고 시장 좋을 때 많이 빠져요. 자, 이번에 같이 빠졌습니다만 오늘 시장 별로인데 올라가잖아, 그죠? 이 청개구리 짓을 잘 한다니까요. 제가 몇 년간 지켜보니까 좀 그래요, 그죠? 뭐 당연 탑이고, 자동차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죠? 자동차 부품 괜찮다 그랬어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여기에 강세입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해낼 줄 알면 여러분들 도움되는 겁니다. 어디가 강세라는 걸 미리 포착해놓고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5G 여기 위에 애들 여기 주목해야 돼요. 여기 5G가 비교적 괜찮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휴대폰 힘 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힘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반도체 비메모리 아침에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죠? 5G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지금 흔들림 좀 있고요. 왜? 코스닥 전체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차별화, 그죠? KMW 비교적 시총 상위 아닙니까? 이거 붙들어 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KMW 이 정도, 그죠? 이 정도가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나머지 그 다음에 자동차, 기아차 정도 세게는 못 가고 있어도 나머지는 힘이 없어요, 그죠? 힘이 없습니다. 야, 전기차가 5% 올라가네. S&T 모터스 저거 다 관심권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안에서 다 좀 살펴봐라 했습니다. 뺐나? 한온 시스템하고 이런 거 다 관심 있어요. 올려놔 위로. 어쨌든 S&T 모티브 관심 있습니다. 네이버도 여기 벌써 있었죠, 관심에. 근데 야, 네이버, 그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페이 분사, 와, 날라가. 와, 날라갑니다.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기다려야지 뭐, 그죠? S&T 모티브 단기 박스권 위에서 조금 지저분한 모습. 관심권 정도 넣어둘까? 일단 좀 더 생각해보고요. 그와 비슷한 섹터의 자동차 부품 섹터거든요. 이 한온 시스템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노리고 있는 겁니다. 노리고 있다가 샷 하는 겁니다. 노리고 있다가 뭐 지금 슬쩍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차 부품 쪽이 강세기 때문에 하나 잡아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한온 시스템
아논 시스템 살 수 있다. 자, 시장 마이너스인데 NC소프트 이런 거 불었습니다. 그죠? 대우조선해양은 어저께 낙폭 좀 있었습니다만 그죠? 관심 가진 종목들이 뭐 떡락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떡락 나오고 막 7% 빠지고 막 난리 부르스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일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시합니다. 어디 전업 투자자 그냥 컴퓨터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종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합니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서 계속 쳐다본다 해도 여러분들 손 나가기 쉽지 않아요. 등락 그렇게 심한 거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죠? 그거 해낼 정도 같으면 뭐하러 남한테, 그죠? 물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하러 남한테 비용 지불하면서, 그죠? 있겠습니까? 그런 거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 잘안 됩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선수급이나 바다다다다닥 그린 거 그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되지. 손이 떨리고 손절이 안 되고 막 손이 떨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생각합니다. 우량주 투자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시장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입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법안 수출 규제 법안 상정했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회의 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각을 떠서 그냥 조져버리 있으면 쏙 시원하겠는데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심합니까? 어쨌든 그죠? 걔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아시아권 사람들 각 뜨고 마루타 지단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들이 그런데 사과도 안 해. 그죠? 해도 되겠네. 잘못했다, 미안하다, 옛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돈 새끼들 아닙니까? 마루타가 뭡니까? 인체 실험한 게 마루타입니까? 인체 실험. 쌍욕 나와. 그죠? 2일날 회의 해보겠답니다. 우리나라 단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단결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성하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으로 비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앞으로 지내겠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습게 보는 듯한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봤자 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불매 운동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봤자 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위에 있는 애들이 문제라서 그렇지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할 수 있고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그죠? 광화문에서 촛불 혁명을 할 때도 그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무혈 충돌로 촛불 시위라면 좀 그렇고 혁명을 그때 그죠? 해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결해서 자, 뭐 좌파 우파 이거 떠나서 그죠? 좌우 떠나서 우리 멋진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안 그러면 잡아 먹힙니다. 주위 강대국한테. 아시겠죠? 갑자기 주식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상합니까? 주식도 그죠? 나라가 있어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저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들, 자, 코스닥은 지금 깼어요. 현재 빨리 반등해서 안으로 안 들어오면 밑으로 추가 폭락 나올 수 있다. 현재 코스닥 0.93% 하락입니다. 코스닥 하지 마라고 노래 불렀어, 분명히. 그죠? 그래도 이야기를 잘 수긍을 안 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곡소리 한번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개인 사죠. 자, 기간이 그나마 매도 많이 넣었던 거 수도하고 오늘 매수 들어와서 그나마 코스피는 0.47% 하락 중인데 외국인 매도 규모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물도 매도 규모 크지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입니다. 바라건대 외국인 선물 플러스권으로 확 들어가고 개인은 매도 신나게 때리고 그거 매도 때리는 물량 기관이 외국인이 받아줘서 위로 상승 견인 좀 했으면 좋겠다. 외국인 277억 정도 같으면 매도 규모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 장중에 매수 전환해서 쌍끌이 해서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자, 매일매일 어려운 구간에 여러분들 힘드시죠? 파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방송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도 있습니다. 달러 표시, 그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그죠? 슈퍼챗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제 방송 공유 날려주십시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된다고 하신 분들 있죠? 공유 날려주십시오. 그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요새 2,000원도 못 벌어요. 자,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중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